열 번째 출시 메뉴를 위해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두 분께 저희가 정중히 한 곡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안동역을 가기 전에 네. 고기를 하나 넘겨드립니다. 그 곡이 혹시 보릿고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박수 부탁드릴게요. 정치에 반영이 되겠는데요. 야 뛰지 마라 해까지 가슴 시디 보릿고기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바람결에 지워져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 마른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물던 슬픈 곡조를 어머님의 예수 아, 노래 너무 좋다. 아, 김수철! 아니, 안 했으면 어떻게 떠났어? 박수!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 놓지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나 한 잔 차례 한 잔 권커니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가자 제자 도로께서 나 건들지 마 운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가자 하루를 살아냈네 나야 너 골목길 외쳐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거리엔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 찬데 가자 괜찮아 나 좀 보면 가자 괜찮아 여러분 처음 보면 가자! 아! 아, 이경규 선배님 몸을 움직였다니. 와, 지금 뒤에서 아니, 뺄 뜬 줄 알았어요. 저 방송에서 엉덩이 떼시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여기 어디지? 와, 꽃길 너무 예쁘다. 이거 뭐 3년 만에 내려왔는데. 꽃길. 아, 3년 만에 내려오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생소하구나.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선생님 얼굴이 파래진다고. 바로 그겁니다. 최고의 토마토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야, 전복 찾으러 전복의 얼굴만 해. 전복 찾으러 참치 찾으러 다니시더니 이제는 토마토 찾으러. 서울에서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아, 공기도 맑고 자연이야 자연. 광주 저런 데가 있나? 광주, 경기도 광주? 되게 예쁘구나.
토마토. 광주에 또 토마토가 있어. 너무 토마토 예쁘다. 농장이 있는 거야. 근데 뭐 이 뭐야 이거 토마토가 없어 왜? 토마토가 퍼 같잖아. 토마토 아니거든데? 토마토가 이거 봐 파래. 와 파래도 있다. 어디다 갖췄어? 사장님. 네. 토마토 쓰리 아닌가 봐요? 아래쪽을 보셔야죠. 이렇게 고개를 조금 숙이시고 아래쪽을 보면 굉장히 많으시죠. 아래쪽 바람이 있네. 네, 아, 지금 이제 네. 막 심어서 겨울에 한겨울에 1월달에 심어서요. 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이제 그럼 네. 토마토가 밑에서부터 익어서 올라오나요? 그럼 이거는 먹어도 돼요? 어, 그럼요. 이거는요? 저희는 다 완숙으로. 아, 맛있어요. 어, 아시네요. 저희 거 너무 친환경 농법으로 지어가지고 네, 그냥 네. 드셔도 되시거든요. 이야, 이 토마토 딱 하네. 네. 아니, 뭐 설탕 뿌리는 것 같아요. 설탕 맛있어 괜찮아서요. 네. 상하수도 보유구역에 있는데다가. 네, 예, 그래서 예. 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과즙이 장난 아니에요. 토마토 안에 속이 이렇게. 네, 분두나죠? 정말 분두나요. 속도 보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또 저런 거 잘했어요. 토마토 주스 CF 하나 남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그 태어나서 내가 먹어본 토마토 주스 제일 맛있어요. 토마토 주스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요. 네. 오 진짜. 정말이야. 정말 괜찮아. 수분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토마토 꽉 차 있는 토마토. 진짜 맛있게 드신다. 와. 토마토 원래 좋아하세요? 아 좋아요. 제가 좀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네, 네, 네. 주스 가져왔어요. 전화번호도 주시는 건지. 네, 네. 토마토 주시는 건지. 네. 네, 너무 괜찮죠. 이건 요리를 해도 물이 많이 안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오이 네. 토마 이거는 뭐? 오이 네. 토마 이거는 뭐? 거의 뭐? 오 크다. 이야, 수박인데 수박. 잘 치우셨네. 이쁘네. 토마토는 막 따가워서 고추향이 확 날 때가 진짜 맛있는 거죠. 토마토야. 귀여워. 토마토. 꼭 1등 요리를 네, 만들도록. 1등. 1등. 왕자의 안에서 이 재료 자체가 1등이라 네, 그냥 그럼요. 1등이에요. 그럼요. 아, 재료가 중요해요, 확실히. 문제가 건강 메뉴야. 오, 근데... 그래서 딱 내려오자마자 내가 바로 한 게 토마토 아니야. 와. 너희들이 만든 그 토마토 요리를 가지고 내가 딱 먹어보고 네. 그걸로 내가 딱 출품을 하자고. 갑시다. 갑시다. 예! 예! 나는 잠깐 준비를 좀 할게. 어, 이거 뭐예요?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어머, 장비를 갖고 다니죠? 오, 대박. 야. 칼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서 실망했어. 아, 그래, 칼? 이런 거? 우와. 이런 거, 이런 거. 오, 대박. 내 전용 오. 칼들이 다 있지.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취하게 오래 했었죠, 정말. 그래. 아, 이거 하셨구나. 하셨어, 하셨어요. 내가 기운 좋은 기억이. 실력이. 너를 잘해요. 예, 네, 좋으실 거예요. 비엔 앞치마. 그리고 참 멋있다. 앞치마. 느낌은 약간 중식인데. 형 뭐하요, 형은? 나? 예. 나는 토마토를 가지고 네. 짜장면을 만들 거야. 스파게티랑 짜장면이 합쳐진다면 애들이 좋아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따지면 되게 쉬운 건데, 따지면. 뭔데? 핫도그 같은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속 안에가 소시지가 들어가 삼겹살이 들어갈 거예요. 나쁘지 않은데요? 제목이 이제 쌈도그. 아, 좋네. 간장 화절 소스를 이제 조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여기 간장이랑 이제 식초랑 고춧가루랑 설경이. 하나 또 뭐 있는데, 형한테 배운 거 있는데 한 가지가 빠져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참기름, 뭐지? 고춧가루, 설탕. 오. 제일 중요한 하나가 액젓. 아, 액젓이 살짝 들어가면 감칠맛이 생긴단 말이야. 제가 그 형 프로 저거 괜찮아. 아이고. 약간 태국식 썸땀에 그 살짝 그렇지. 피시 소스처럼. 예, 그렇죠. 그런 거야. 어. 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와. 어, 맛있구나.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고깃집. 우리 여기 후배님들은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했는데 이경규 선배님 의도가 있지. 뺄라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아, 거기서 딱 가로채서 이렇게. 음식은 완성된 걸 사 먹는 게 최고구나. 아, 이게 쉽지가 않네. 저는 제 요리에 오늘 70%가 끝났습니다. 어? 뭘 하셨는데요? 70% 끝났다고? 네. 너 누구한테 배운 요리야? 제가 이제 평소 때 해먹는. 뭐 했는데? 정말? 뭐지? 기분 없는 요리다. 형, 그 종이 뭡니까, 그거? 아, 이거. 레시피. 어, 내가 모르니까 요리를 안 해봤단 말이야, 잘. 네. 와이프가 써줬어. 어머나. 네네. 조미료 같은 건 안 써요? 아, 우리는 일체 무조미료, 무양념. 야, 이거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먼저 두른 다음에 먼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만, 다 다는 거예요? 양파하고 저기 돼지고기만 먼저 하라고 돼 있는데 여긴? 아니, 다 똑같아. 돼지고기 뭐 규칙이 없어? 어, 이거 뭐야? 아, 읽는 속도가 다른데 좀 다시 넣어도 돼요? 네. 어, 고맙습니다, 형님. 고기를 먼저 볶아야지 고소한 맛이 우러나오면서 향이 있는 건데. 깨부시면 되는데요? 예예, 예, 깨부시면 돼요. 막 깨부시면 돼요. 아,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아, 맛있겠다. 짜글이. 생각보다 괜찮으니까요. 짜글이 처음 되지. 어, 맛있어. 이게 뭐예요? 아, 이제 맛있어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자, 달걀 투입하겠습니다. 건져! 어, 뭐. 야야야야야! 야, 이거 소화기 준비해? 뭐야? 왜?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기름이 튀어나. 아이고. 야, 얼지 마, 시원하. 야, 숙제 만들었어. 불맛이 없구나. 불맛이 안 돼. 형, 저는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단백질이 이제 180도에 딱 갔을 때 단백질 결합이 아미노산 반응을 맞춰요. 고기 감칠맛을 만들거든요. 고기 굽는 것만큼은 진짜 제가 진짜. 근데 아까 불난 거야. 기름을 너무 붓구나. 괜찮아요. 이거 왜 이래? 야. 어, 붓었어. 야, 재환아! 아니, 형, 할 수 있어요. 너 죽어! 이거 지방만! 야, 뭐 되겠어? 아이고, 끌어올랐다, 끌어올랐다. 너무 탄 음식 먹으면 안 돼. 웃는 병도 생기겠어. 야, 숙제 만들었어. 아이고, 어떡해, 이거. 탄 맛이라고? 나무 아니야? 이게 탄 맛이야, 이거 맛이야? 불 맛이에요. 일본 돼지고기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부타동 같은 거 보면은. 와, 뭐야. 이거 진짜 너무 담고 해. 이거 불만 내면 돼, 진짜 이거. 아, 진짜 맛있겠다. 야, 비주얼은 좋다. 아, 비주얼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네. 이거는 이현복 셰프님도. 야,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갖다 주시죠. 나 참. 못된 거는 다 나한테 밀어. 몇 도에서 몇 도 사이가 뭐가 안 돼? 13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단백질이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재환아, 그걸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유튜브 백종원 아저씨한테. 아, 그래. 뭔데? 야. 됐다. 아. 야, 이거 소스 맛있다. 어, 소스 맛있죠? 절대 미각이죠. 옛날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누가? 아버지. 내가? 예. 내가 언제 그걸 가르쳐줬지? 옛날 프로그램 할 때. 그래? 예. 어쩐지 맛있더라. 잠깐만. 근데 얘 좀 형님 왜 좀 이상한 게. 아까는 제가 한 거 보고 나 배웠다 그러고. 형님 오시니까 형님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내가 가르쳐줬어요. 맞아.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아, 대박. 쌈도그. 쌈도그? 어? 진짜 대박이다. 그, 샐러드 빵 같이 저렇게 쌈도그로 하나 봐요. 아. 토마토가 네. 맛은 있겠다. 요건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겠다. 요거는 아, 있기는 익었나 근데 돼지고기는 아까 먹어 한번님 먹어보고 싶긴 한데 뭔가 이게 독특한데요? 아니 근데 토마토로 짜장면은 기대된다. 그래 여기 지져야지 밥을 그렇게 순장면 들어가네. 와 돼지고기 순상. 뭐 저 무슨 맛이야? 아 여기 다들 너무 잘하신다. 야, 왠지 건강한 짜장 같은 느낌. 형님, 요거 보시면. 이게 뭐야? 짜장면인데, 스파게티 같은 묽은 빛깔이 아주. 우와. 어머, 어서 맛있게. 어, 색깔 이쁘게 나왔다. 만남. 우와. 아니, 표정 봐. 요거 괜찮았어. 나도 머리 요거 확 나빴나. 왜냐면 저 진짜 맛을 안 봐가지고. 먹는 것과 다른가 봐요. 아, 좀. 싱겁잖아? 싱겁습니다. 그래. 이거 제가 보니까 아니 요거는 잡을 수 있어요. 아, 잡아. 요거 잡힙니다. 예. 아, 잡아. 조금 더. 오케이. 그럴싸하다. 아 간장 돌릭. 스파게티, 짜장면 두 개를 동시에 먹는다. 익숙한 맛이다. 빨간 기운이 살짝 돌아서 맛있어 보인다. 그러지. 토마토랑 가진기랑. 아니 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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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겠다. 계란 떴어. 아, 이제 넣어야죠. 네. 계란 올려. 투입하겠습니다. 네. 에그인헬 같은 거다. 계란 네 개. 계란 두 개만 넣어도 되지 않나? 아니, 아니, 아니.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윤석 씨가 족보 있어 보이죠? 네네네. 그나마 맛있어. 치즈 지금 넣어야죠. 지금 오늘 사이사이에다가 치즈. 아, 이건 피자야? 그래. 피자인가 봐요. 맛있네요. 맛있어 보인다.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오. 아유, 맛있겠다. 진짜 그거
거의 거기가 끝이면 진짜 집에 던져버리죠. 뭔데요? 그게 끝이라면 진짜. 아, 뭔데요? 아니 아까 시작하자마자 70%가 끝났다 그랬어요. 설탕 조림 안 해? 너 오늘은 어떻게 하다 제가 심사위원장이 됐어요. 심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스토랑에서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먼저 여기 보니까 짜장면이 보여요. 빨리 드셔야 되는데, 끓기 전에. 와, 그렇죠. 짜장면. 이름은 토마토 스파게티 짜장면. 토마토 짜장면. 토짜장. 네, 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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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긴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스파게티와 짜장면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는. 판단해야 돼. 이 토마토하고 가지는요 나트륨을 배출하게 해주는 맛이에요. 예. 토마토 왜 올리는 거야? 예? 토마토도 이제 그 느낌을 좀 내시. 야 토마토, 아이. 야 토마토, 아이. 아니야. 아, 심사위원. 이제 욱하는 데네. 아, 그러니까 심사위원 마음을 알겠지.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팟 짜장. 불었어, 불었어. 이 덩치로 들린다. 통째로 들린다. 자, 떡이. 그렇지, 떡 됐다. 어, 왜 이렇게.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이기네요. 맞아. 이래가지고 가져와서 자격이, 자격이 있다나 없잖아. 이 뭐야, 짜장이. 식당에 있는 플라스틱 아니야? 야, 이거 너무 쉬운 거는. 잠바람이 차요. 잠바람이 차기 때문에. 완전 제꼈다. 쉬운 건데, 인정하겠는데. 좀 듬뿍, 짜장님 듬뿍 얹어서. 소스 맛이 중요하거든요. 좀 짜장을 듬뿍 얹어서. 끝났네? 끝났네? 뭐. 야, 하면 제꼈다. 아니, 개가 이렇게 짖어. 야! 야! 조용히 좀 해라! 야, 네. 너 모르니? 개는 훌륭하다. 개는 훌륭하다. 야! 짖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장손입니다. 장남. 장남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맛이 없지 않지는 않아요. 맛이 없지 않지는 않아요. 맛이 없지 있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중국집 들어가가지고 짜장면 먹었고 나 괜히 입었어. 아 진짜 더듬어. 짜장면. 이제야 셰프께서 만든.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 음식은 이름 일단은 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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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있을 것 같아. 동양과 서양은 클라스.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핫도그이기 때문에 네. 토마토를 잘게 썰어가지고 네. 안쪽에다가 이제. 아, 넣어놨어요? 넣어놨습니다. 또 우리 한국인의 향, 그 파향. 아, 파향. 양파향까지 이렇게 딱 넣고. 아, 먹어보겠습니다. 네. 심사위원장이 먹을 때는 다들 정해하세요. 아, 요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요건 식어도 맛있어요. 예. 근데 맛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맛있을 것 맛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돼지고기를 태운 향. 네. 거기가 쫙 일단. 아, 맛있다. 쫙 하면서 전체 오리지미.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우와.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짜장보다 훨 낫다. 아니, 근데 이건 너무 개인 취향에만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니, 형님 입맛이 사실 되게 애기 입맛이라 대중적으로는 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대중은 경규 형님밖에 없습니다. 대중은 경규 형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군더더기 그 없는 멘트야.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게 얘 거야. 뭐야 대체? 뭐지? 서로 씨? 이게 뭐예요? 뭔데? 왔어? 왔어? 다 된 거야? 맞겠다, 맞겠어. 뭐 그냥 그래.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것도 요리로 쓰나요? 소금 거잖아요. 야, 뭐 이게 왜 이걸 왜 했어?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저는 그 최고의 토마토 요리는 썰어서 설탕을 이렇게 쳐서 먹는 게 저는 최고의 토마토 요리였어요. 요즘에는 이제 설탕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 꿀을 이렇게 한번 싹 둘렀어요. 아, 꿀이 다 스며져 있어요. 아, 그래? 이 토마토와 꿀과 고추냉이가 섞이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정말 맛이 난다. 이상한 정말 맛은 뭐예요? 무슨 맛이야? 정말 이상한 맛 아니고요? 근데 꿀을 뿌렸다는 거 아니야? 네. 살짝 해서? 냉이를 네. 올려서. 이상한 정말 맛? 토마토를 드시면 정말 뭐지? 뭐지?
아, 어떻게 해? 이번 주에 출근 못 하신 거 같았어. 사장 자체가 이게 정말 거지 발상이야. 거지 발상. 어떡해요, 진짜. 윤석이가. 하나 마지막 좀 기대돼. 예, 예. 요게 이제 사모님이 해주신 거라서요. 그런 거 알 수가 없어. 제가 왜 이걸 만들었느냐? 아, 여기 있는 네 개의 달걀은 저희 네 명을 심겨요. 시뻘건 토마토 지옥은. 시뻘건 토마토 지옥은. 10년이나 넘게 지옥 속에서 버텨냈던 우리 네 명. 알고 보니까 형님. 알고 보니까 형님. 다 우리를 그렇지.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형님이 가혹하게 하셨구나. 정말 야, 제대로 된 해석자. 상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장남다워요. 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토마토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아이고. 네. 내가 근데 간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비주얼은 그냥 그런 거예요. 표정이 딱 팀이에요. 아, 느끼해, 진짜. 느끼해. 아, 뭐야. 차라리 여기다가 매운 소스를 넣어가지고 칼칼한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핫소스. 핫소스를 좀 넣어가지고 칼칼한 쪽으로 가든지 꿀을 좀 넣지 그랬어. 봐봐. 이게 뭐, 이게 음식이야? 쟤네들 먹는 밥 같지 않아? 쟤네들 먹는 밥 같지 않아? 아니, 아니, 쟤네들 먹는 거. 행복이, 행복이. 왜 행복이더라? 왜? 이제 와서 말인데 우리 아내가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왜? 10년을 이렇게 한 거야. 10년을 이렇게 한 거야. 진짜. 양념 없이, 조미료 없이 평생을. 야, 아니, 소금도 안 돼. 야, 100년을 삶으면 뭐하냐? 그저 맛있는 걸 먹어야지. 여보, 이제 양념 좀 치자. 조미료 좀 치자. 나도 좀 살자. 자, 그래서 오늘 음식 중에서 1등은 발표를 해야죠. 아, 1등이 있습니까? 어, 다행이다. 1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의 결과예요. 맨날 여기서 평가 받기만 하시다가 네. 신나셨어요.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저 상황을. 의외의 결과에 저도 같습니다. 어, 진짜? 왜 이랬지? 과연. 아, 뒷맛이가 계속 묘수를 남는 중. 짜장면! 윤영수! 짜장면! 윤영수! 진짜? 4등 아니고? 1등. 왜 1등인가 하면 그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래가는 모습 내가 봤어요. 도전 정신, 아이디어. 아이디어? 난 아이디어 또 그렇게 양념을 만들어냈잖아. 그것 때문에 난 박수를 보내고 싶어. 1등. 어렵다. 이게 뭐라고 그래? 좋은 아이디어였어. 좋은 아이디어. 채용할 때 생각이시죠? 아니. 아니. 아, 그건 아니지. 채용할 때 생각이신 거야? 아니. 이제 가만히 자꾸 뒤집어집니다. 어, 어. 아, 흰머리 진짜 잘 어울리신다. 이제 화장 하시려고. 그만해요. 감사합니다. 자, 니가 이제 여기서 살아라. 자, 전 떠납니다. 아, 복귀를 3년 만에 합니다. 되게 굉장히 감사하시네요. 아, 이 토마토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아... 토마토로 뭘 하시려고 그러지? 아까랑은 진짜 포스가 다르세요, 또. 산에 계실 때랑. 그 이 복장을 그대로 다시 했어. 와, 이건 또 뭘까? 웃음을 차지해야 될 텐데. 진짜 이제 막 조리사 같으세요.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토마토! 토마토! 수제비입니다. 토마토 수제비. 딱딱딱딱딱딱딱딱. 수제비? 상상도 못해봤어. 진짜 모르겠다. 토마토 수제비? 밀가루 들어가고요. 감자 전분이 들어갑니다. 맛을 내주기 위해서 소금이 조금 들어가지고요. 토마토를 반죽으로 잘해요, 이런 거. 낚시하면서 매일 떡밥을 해가지고. 떡밥? 아, 떡밥 깨듯이? 떡밥 깨듯이. 토마토 냄새 팍 나. 한 2시간 정도만 숙성을 시키면 됩니다. 색이 있고, 색이 있죠. 토마토 수제비! 토마토 수제비 가지고는 양이 차질 않아요. 앞에 붙습니다. 그게 뭐냐? 꼬꼬! 꼬꼬! 어? 닭? 닭 역시. 꼬꼬예요? 이 닭을 넣어서 육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닭국물이 육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닭이 고단백 식재료인데 토마토랑 같이 드시면은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완전 또 잘 잡으셨네. 네. 이 무, 대파, 양파 이 몸에 안 좋을 수가 없어. 온갖 야채가 다 들어간 거예요. 진짜 몸에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의 한 수예요. 닭국물로 한 닭국물로. 닭국물 푹 온갖 야채가 다 들어간.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이고 토마토는 좀 서늘한 성질이라서 음양 궁합도 굉장히 맞거든요. 좀 펴줘요, 이렇게. 얇게 해서 먹어야지 맛있어요, 수제비. 너 느낌은 좋아. 아, 색깔이 나다. 너무 이쁘다니까. 그죠? 토마토가 동시동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색깔 이쁘다. 토마토 먹는 거예요, 토마토. 이 삶으면 색깔이 나와요. 네, 덜 진해, 선명해지네요. 꼭꼭 토마토 수제비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어? 저게 다예요? 예. 아, 뭔가 있으시겠죠? 좀 아니, 아니, 아니요. 저게 다예요. 아니, 내가 네. 봤을 땐 프로그램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무 성의가 없잖아요, 선배님. 씹으면 씹을수록 토마토 향기가 확 나와요. 아, 이거 맛있겠다. 와, 쇼. 어, 맛있구나. 아, 자꾸 땡겨. 너 별로야. 어? 아, 오? 오. 네. 방송하시는 거예요? 아, 영상통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의료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 10년차 간호사 이문혜라고 합니다. 아, 예쁘시다. 아, 예고. 저, 아, 네. 아, 간호사분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전남대학교병원입니다. 아, 전남대요? 네. 예. 아, 반갑습니다.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아유, 고생 많으시죠. 이게 무슨 인연이지? 예, 반갑고요. 이번에 너무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셔서 감사한 인사를 제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전국 34개 의료원이 환자 소개 명령을 받고 이제 열심히 코로나 전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환자들의 노력과 후배 간호사들의 헌신을 국민들이 기억해주는 것뿐입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시죠.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피지도 못하고.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영양밥상이 필요한 분들이 이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의료원에서 집에 못 간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각자? 저는 지금 2월 달에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집에 다녀온 뒤로는 아직 못 갔어요. 아, 아유, 여태까지? 무겠다. 아, 어떡해. 아, 피지도 못하고. 정말 힘든 게 많았겠지만 그래도 이거 진짜 최고로 이거는 힘들더라 하면서 퇴근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집에 애가 둘인데 애기들도 못 보고 그냥 집에 시부모님이나 친정어머니께 맡겨두고 꼭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긴 했지만 이제 가족들이 한편으로 그랬죠. 그렇지. 애들도 아, 있었으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죠. 아쉬운 것 같아 어떡해. 아이고, 애기들 예쁜 거 봐.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안타깝게도 결혼도 미뤄져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 그냥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예비 신랑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네. 아, 용주 오빠 고맙고 앞으로 나중에 해서 잘 살자. 사랑해. 아, 저렇게 예쁘게. 우리 간호사분들이 돌봐주셔서 완치돼서 나가신 분들이 지금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그 이번 초기에 대구 경북에서 대구에서 오셨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홀로 이제 병실에 계신 시간이 좀 많아서 많이 좀 마음이 쓰였는데. 퇴원하시고 간호사들한테 고맙다고 간호사들 먹으라고 두유를 엄청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다 느끼고 아 눈물 나려고 나도 덩달아 눈물 날 것 같아요. 답답한 와중에서도 사실 문 한 번씩 열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문 한 번 안 열어보시고 답답한 걸 다 견디셔서 네, 너무 그게 감사드렸어요.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일상, 가족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고 싶어요. 그게 가장 먼저. 너무 진짜 너무 재밌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잘 지냈냐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우리가 정말 그냥 별거 아닌데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소중한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았어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거를. 끝으로 이번에 편스토랑에서 건강 밥상을 좀 차려보려고 그러거든요.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갈비요. 갈비요. 너무 비싸잖아요. 고기 들어있는 한 끼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에 부치시니까 맞아요. 고기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국민을 대표로 해서 우리 간호사님들께 너무 애썼다고 네 감사 인사 드리고 맛있는 요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먹고 싶어요. 궁금하다. 누나 어떤 요리 하실지. 이정환 언니 덕분에 진짜 큰 힘이 됐을 것 같아. 아이고야. 기운 내세요. 아우, 이 말이 너무 좋네. 아우, 보양식인가 본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실례합니다. 아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아유, 반가워요. 아유, 아유, 아우, 맛있겠다. 아유, 맛있겠다. 보양식 하면 다 여기를 다 가보라고. 여자 남자 갈 거 없이 일상에. 김원희 선배님. 김원희 씨 장군. 맛있는가 봐요. 나는 예. 아이고 반가워요. 이 집은 제가 아꼈던 집이거든요. 나중에 산후조리 할 때 와야 되겠다 했는데 평생 못 올 것 같아서. 어머머머머 한 뿌리 추가했네. 맥주 아니? 새싹 쌈. 이게 뭐지? 쌈이 있어요? 뭐예요? 상황버섯 물이에요. 상황버섯 물. 비싼데. 마시긴 하지만 추천 계속 구워 드실 거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콩나무 상자에 그 기생하는 버섯인데 항암 효과가 좋다고 베타글루칸 풍부하다고 돼 있죠. 오. 아무 맛도 안 나고 아무 향이 안 나네요? 네. 특별히 맛이 진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드시기 부담이 없고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네. 그냥 물처럼 보리차처럼 마시면 돼요. 일단은 예, 이름은 너무 좋아요. 일단 건강 깔고 가네. 뭐지? 아, 맞다. 뭐? 와, 이쁘다. 이거 오리? 오리. 예쁘다. 처음 봤어요. 아, 문어가 굉장히 몸이 좋죠. 오리 고기는 또 몸에 좋은 지방질도 많고요. 문어하고 오리가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정말 보양식의 시너지 효과가 대단한 거죠. 저거는 몸에 안 좋을 수가 없겠는데. 그러니까. 이지원도 진짜 대박이다. 문어 너무 아름답게 생겼다. 진짜 벌떡 일어나는 자양강장 재료들이라 의료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비주얼이 보양식이네.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게 드신다. 너무 부드럽다. 삶을 때는 뭘 넣어? 줄풀 하고 같이 맥주를 넣어요. 아이고, 여기다 맥주를 넣네요. 맥주를 넣어서 부드럽게 일고 들어가신다. 어머, 저거 무슨 맛일까? 아, 나는 국물이 엄마 너무 좋다. 아니, 여기 위에 있는 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 국물. 와, 이거 한 잔이면 이게 약 보약이네. 엄마. 그냥 이거 국물을 다 먹고 가야 돼. 엄마, 목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목구멍이 진정돼. 그래요. 엄마, 너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엄마도 진짜 조심조심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냈어요, 엄마?
저희도 자가 격리했어요. 지금. 어머. 가이드랑 해외를 자주 다니는 직업이라서 검사도 받았는데 음성 나오긴 했는데. 아, 음성. 우리 친구들도 얘를 무서워 자가 격리했어요. 진짜요? 나다가 네. 그래서 혼자 자가 격리를 2주 동안. 혼자 한 거예요? 배달만, 물에서 배달만 해서 먹고 살고요. 이럴수록 엄마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생각나요. 저는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혈관성 치매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이 있어서 병원에 있으신데 거기는 일찍부터 1월 달부터 닫았어요. 아무도 못 올게. 엄마 못 본 지가 3개월 됐어요. 어떡해. 그냥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는 엄마가 누구한테 있는 기회가 아니라니까요. 있을 때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부럽다. 엄마랑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잘할게요. 이건 맛있을 것 같아. 어, 맛있어. 너 너무 맛있게 드세요. 와, 진짜 맛있게 먹어. 아.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영자 씨는 하여튼 드시는 거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 우리 영자 씨는 드시는 거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 이 정도면 배가 살살 올라와야 되는데 더부룩하지 하지 말고 가벼우면서도 든든해. 이게 뭐냐? 아, 버릇하면 이걸 비벼 드셔야 되는데. 이거 맛있어. 아, 진짜? 죽 들어있어요? 야, 죽이 진짜 대박일 것 같아. 죽 하나만 주세요. 죽 하나만 주세요. 언니, 제 거 하나라고 한 거예요? 네, 두 개 할까요? 그러면. 지금 두 개 주세요. 저것도 1인분이 아니시네. 우와. 아, 죽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죽, 와우. 죽이 진짜 짱이죠. 아우, 죽 안 먹으면 서운할 뻔했네. 아, 맛있겠다. 저 육수가 워낙에 진하고 진국이라. 맛있겠다. 되게 깨끗한 죽이다. 기쁘면서도 깨끗한 느낌 확 될 것 같긴 해. 한번 먹어. 응. 집에 가서 몇 시간 지난 뒤에도 먹어보려고 해. 집에 기다리는. 집에 누구 기다리세요? 제 자아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집에 들고 다니시는구나. 우와. 아니 근데 나는 너무 좋다 이거는. 이게 내가 딱 음식이 좋으면 딱 두 사람이 생각. 엄마, 우리 언니. 엄마 이제 만날 수 있으면 이제 끝나고 하면 엄마 한번 대접하고 싶고. 예. 또 올게요. 네. 예. 아침 간식은 테이스트 귀엽다. 이게 우와. 뭐예요? 거물이. 진짜 몸에 좋은 것만 다 드시는구나. 이게 그냥 거의 쑥이에요. 아. 거의 쑥. 쑥에 밀가루만 살짝 입혀갖고. 네, 찹쌀가루나 밀가루 살짝만.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마켓에서 먹어. 요즘 쑥도 잘 안 나와. 어, 전화하시네? 어, 동생 잘 있었는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다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딱딱 이렇게 좀 유지해 줄 수 있게 그냥 탁탁 끊어버리는 거 있잖아. 스타카토 식으로. 예예. 근데 저기 어떤 일을 주셨나요? 아, 다름이 아니고 내가 그 편수토랑이라는 프로 아닌가 동생한테 내가 어드바이스를 좀 이렇게 줬으면 해서. 저도 이제 출연을 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영자 선배님이나 이경규 선배님이 그렇게 이렇게 샅샅이 요리를 잘하진 않아요. 선배 얘기는 없잖아. 예, 뭐 이런 식이었어요. 거기서 선보를 합니다. 예, 그 프로그램이 진짜 우승을 하면 편의점에 런칭이 돼요. 아, 런칭. 그래서 편의점에 좀 가셔서
젊은 친구들이 어떤 걸 좀 좋아하는지 아니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잖아요. 아,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찌개 백반 같은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 몸소 가슴속에다 내가 깊은 데서 내가 넣어놓을게. 어, 노랫말 같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같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역이 있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안동역에서 보세. 안동역에서. 여기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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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해요. 어, 이제 진성 씨한테 갖다 붙어 있네. 어디 마트가 없나? 야, 근데 장 보러 가는 패션이 너무 깜찍하세요. 야, 장 좀 봐갖고 가자. 어차피 장바구니에 갖고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야, 미나리가 이게. 아니, 밭에 다 있는데 왜 여기. 쟤도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우리 거는 조금 약을 안 주고 기르니까 키들이 작아. 이게 땅두릅이네. 어, 우리도 벌써 두릅이 나오는데. 청양고추도 지금 하우스에다 부추도 내가 지금 기르고 있고, 시금치도 다음 달이면 내가 뭐, 내가 다 키우고 있는 거네, 이거. 파프리카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파프리카도 심어놨죠, 이제. 아, 파프리카도요? 네, 심어놨는데 아직은 수확을 할 시기가 아니에요. 두부하고 호박 빼고는 우리 집에 다 있지. 두부하고 호박 빼고 다 있습니다. 진짜 크다.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넓네요. 어이, 쓰거라. 두부도 맘 먹으시면 다 띄우실 것 같은데. 오, 초당두부. 야, 이거. 이게 한 두 번씩 뜨면 딱 좋아. 이거 많이 사가면 냉장고에 다 상해버리니까. 어, 요즘에 이 또 호박이 제철이야, 애호박. 원래 제철에 나는 음식은 요쯤에 탁 먹어야 돼. 색깔이 초록색을 깊게 띄는 것이 싱싱한 거지. 그렇지. 시장을 한동안 본 소식 아니잖아요. 착 붙어 있네, 시장 바구니가. 야, 이런 데 오면 괜히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오, 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야, 나 추억을 자극하는 건빵. 이 별사탕 들어가 있는 거. 야, 이런 게 있다. 이 추억의 쫀득이.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먹어봐야 돼. 드세요. 옛날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시장바구니 모자르실 것 같은데. 아, 항상 마트 가면 살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는 것 같아. 예. 예. 아, 많이 파세요. 예, 고맙습니다. 어, 저 강아지. 뭐야? 어? 뭐야? 간식. 저거 집에 있던 거 아니야? 어? 아, 간식통 들고. 아까 수업범이. 아, 너무 귀여워. 아, 수업범이. 저건 제가 항상 싸가지고 다닌다, 사실. 어, 지방 공연 다닐 때도 그렇고. 어, 참. 야, 내 제일 중요한 거 근데 그거 간식이거든. 나는 간식을 좀 갖고 다녀요. 간식을 네, 고맙습니다. 갖고 다니세요. 예, 예, 예. 야, 디자인 괜찮네. 이것도 괜찮고. 야, 이거 옷 좋은 거 많다. 우리 용여사 스타일은 얘는 약간 그 집시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데.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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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시, 여기. 그냥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집시 스타일을. 시장도 받겠다. 오늘 돈 좀 쓰자. 개그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유, 저 티셔츠가 이뻐가지고 구경 한번 하려고요. 야, 이런 것도 디자인 톡톡 예쁘다. 네. 오, 이것도 그렇고. 사모님 여기 자주 오세요, 저희. 아, 그래요? 네, 저희 이거 좋아하세요. 어쩐지 참 2층에 옷이 척척 쌓이더라. 내가 우리 용녀석이 참 알아요. 한번 골라보세요. 이게 우리 용녀석 스타일. 네, 네, 맞아요. 요거나 저 스타일. 네, 요런 스타일. 맞아요. 알고 계신다. 이 사이즈를 한번 이거 줘보실래요? 선생님 이거? 그거요? 네.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아, 이게 뭐 사이즈가 후리 사이즈인가요? 네, 그냥 원 사이즈. 후리 사이즈인가요? 제가 그러면 우리 용녀사한테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네네네. 한번 옷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괜히 사가지고 맞아요. 아유. 참수로. 가만 있어. 아, 용녀사. 아, 서방님. 아니, 아니 여기 저 뒤에 그 옷이 너무 이뻐가지고 들렸는데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디자인을. 네. 예? 어, 이게 지금 원더풀 그 박스형이라고. 박스형이라고. 요거 여기 영상통화 하는데 지금 귀에다. 아, 영상통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티셔츠, 티셔츠. 여기 저 레이스가 딱 놔져 있는데 아주 그 괜찮아. 어, 레이스가 있어? 어,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두 말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기분 좋게 그 사다 줄 테니까 입어. 그럼 왜 이렇게 그러지? 감사해요. 알았지? 이거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거 비싸겠구만, 이거. 3만 원 넘어, 이거. 알았지? 안 넘어요, 안 넘어요. 이거 하나 저 잘 포장해갖고 싸주세요. 네. 네네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선생님. 네. 예, 예. 오늘 기분 좋아하겠다. 아, 집에 와서 또 사랑 아, 재밌게 했지. 사신다. 네. 그러니까요. 예. 아유, 예. 인기 스타십니다. 예. 가만 있어봐. 이제 이번에 이제 편의점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도움이 얘기하냐면 내가 얘기하면 내가 또 안 갈 수가 없어. 장사 잘 되는 거야? 동네 모든 분들이 아시나 봐요. 아침부터 구운 거죠? 아니요, 이제 3시부터 이제. 아, 3시부터. 야, 이거 진짜 한 마리 먹고 가고 싶은데. 옛날에 한 번씩 그냥. 꺼리낌을 들었어요. 한 1000cc. 통당 한 두 마리 먹고 가버리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고. 아이. 아, 근데 저런 것들이 좀 그리울 때가 있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그립습니다. 지금은 기분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있어봐. 저기 뭐요? 찐빵인가? 오, 찐빵. 그래. 야, 사실 편의점 안 가요? 편의점보단 찐빵이 더 먼저 보이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 손 왜? 손 너무 귀여워. 뭐냐, 아유, 오늘도 고생하시네.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야, 김이 보랑보랑 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거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 네. 야, 그 특이하네. 갓김치김밥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우와. 이런 것만 있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뭐 심하게 안 바쁩니다. 아, 그래요? 갓김치김밥은 정말 특이한데? 갓김치는 네. 김치가 하나가 다 들어가요. 한 줄이. 아. 아, 맛있겠다. 아우. 야, 제대로다. 근데 이렇게 하고 3,500원밖에 안 해. 밥을 어떻게 얇게 깔았네요, 저렇게. 야, 갓김치 김밥은 진짜 이거 신경 쓰이네. 아, 야, 이거 맛있겠다. 네. 근데 새롭더라고. 나 갓김치 김밥은. 알싸하니, 그쵸? 하나 가지고는 이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없어. 아, 맛있겠다. 알싸하니. 맛있겠다. 사장님, 이게 진짜 갓김치 김밥. 아이들 진짜 완전히 으뜸이에요, 으뜸. 짱이야. 하여튼, 이걸 좀 깨워줘서 고마워요. 아, 헤드를 좀 열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죠. 어려운 맛. 주변에 사람들 한번 먹여봐요. 편의점 여기구나. 못 보셨어요. 야, 내가 지금 다른 거 먹느라고 시유가 바로 옆에 있는 거 몰랐어. 아우, 진성 선생님, 편의점 입성. 화면 있어봐. 이경규 선배님의 물품이 어디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물품? 밑에 땅에 놓고 정확히 봐야 돼. 이야, 참 대단하네. 되게 잘 됐다. 이거 일단 맛을 봐야지. 진짜 기분 이 성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아, 근데 저거 진짜 맛있더라고. 이거. 이영자 씨께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한번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고기 있네요. 아, 이거. 고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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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와, 매니 있네요. 네, 왔습니다. 여기서 온수로 이렇게 좀 맛볼 수 있죠? 네네. 온수로? 나는 급하네요. 어떤 맛일까 싶어요. 어휘 선택은 정말 탁월하세요. 파래탕명이 MD님 아직도 잘 팔려요? 앵그리 이겨요? 앵그리가 이겨요, 파래를? 앵그리가. 축하드립니다. 맛있겠다. 야,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먹어봐야겠다, 진짜. 저는 저거 못 먹어봤네, 저거는. 맛있어요, 맛있어. 야. 이거 고소하네. 많이 팔리겠는데. 오, 야, 지금 감동 받으셔서. 그러니까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살짝. 좀 편안하죠, 저게. 아니, 사실 새우 맛있더라고, 진짜. 여러 가지가 여기가 첨가가 됐네. 야, 맛있네.
죽같이 남영계의 죽이지. 자, 이번에 앵그리, 앵그리. 이경규 선배님 것을 한번 살짝 여기에 소스를 넣어야지. 오, 소스. 저거 저 매운 매운데. 그래서 리뷰하신 분들이 많던데 맵찔이는 소스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아, 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기호에 따라 조절해서 먹는 건데. 담으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맵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매운맛이 탁 내 코를 자극하는 게 일단 식성은 땡겨. 자, 시식을 한번 해봅시다. 또 선생님 또 상남자라 또 막 크게 퍼드시는데 오메 오메 오메. 아는 맛이라 우리가. 아, 맛있겠다. 근데 저 앵글점은 쫄면이 정말. 이제 큰일 났다.